안녕하세요. 포인트만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독특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첨단 기술 1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는 도로상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안전한 회전이 가능하게 되어 사고를 유발하는 예기치 않은 급회전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스위스의 한 회사에서는 오토바이의 안전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이 솔루션은 카메라, 위성 내비게이터 등을 통해 도로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센서로 이루어진 안전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정보가 보내질 때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시스템을 통해 시각적인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마치 눈앞에 도로가 있는 것처럼 직접 따라가며 최적의 경로를 예측하여 표시해 줍니다. 이러한 정보 덕분에 운전자는 안전하게 회전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운전자가 실수했을 경우에는 속도와 각도를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도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라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가장 필요한 안전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 팔찌는 한번 보면 누구나 갖고 싶어 할 만큼 매력적입니다. 다양한 내용을 표시해 줄 수 있으며 장식 도구로서의 디자인적인 이미지를 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팔찌는 디지털 보석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이 디지털 팔찌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SNS에 간편하게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되는 헬스 모니터링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미래에서 온 듯한 가장 앞선 기술임은 분명히 보입니다. TV나 오디오로 음악을 들을 때 소리는 주변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헤드폰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스피커로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운드 장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사운드 장치는 사용자에게만 소리를 전달하여 사용자만 들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3D 감지 기능의 모듈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치는 사용자의 귀를 자동으로 찾아 추적하며 이에 맞춰 음파를 귀 외부에 생성하게 함으로써 귀에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이제 주변에 불편 없이 스피커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날개 길이가 25m에 이르는 이 독특한 형태의 드론은 2018년 가장 긴 연속 비행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약 26일간을 공중에 머물렀을 만큼 안정적인 디자인의 드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드론이 안정적인 디자인으로만 주목받는 것은 아닙니다. 날개의 상판이 모두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태양 전지판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다 비행 높이가 성층권이기 때문에 기상에 의한 영향도 적게 받습니다. 이 드론은 무게가 약 70kg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350kg이 넘는 물품을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영국에서는 이 드론을 정찰이나 감지 등의 목적만이 아니라 통신 위성으로서의 사용 등을 위해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드론은 군사 분야에서도 낮은 유지 비용으로 인해 폭넓게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제품의 아이디어는 누가 생각해낸 것일까요? 밥이라는 이름의 이 제품은 아기를 위해 자동으로 요람을 흔들어주는 장치입니다. 쓸데없어 보이지만 이것이 있다면 더 이상 요람을 흔들어주느라 졸음을 이겨낼 필요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장치에는 놀라운 기술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기가 놀라지 않고 편안하게 잠이 들 수 있도록 부드럽게 흔들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아기의 체중에 맞춰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충전하면 7시간 동안 지속하기 때문에 바비가 있다면 아기와 함께 편안한 수면도 가능할 것입니다. 선박은 많은 양의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언제나 기름 사용에 따른 환경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쉐린이 위자문은 자동화된 팽창식 돛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 돛 시스템은 바람을 이용함에 따라 기름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선박의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돛 시스템은 새로운 선박만이 아니라 기존의 선박에도 설치할 수 있어 활용성이 높습니다. 거대한 돛을 사용함에 따라 기름을 적게 사용할 수 있어 선박으로부터 유출되는 폐기름의 양도 최소화해줍니다. 이제 조만간 이러한 돛 시스템이 모든 선박에 일반화될지 모릅니다. 소형 비행 능력이 결합된 호보 방식의 차량에 대한 연구 개발은 지난 수년간 전 세계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영상 속의 차량들은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의 열 물리학 연구소에서 시험 제작 중인 차량들입니다. 이들 차량들은 차량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헬리콥터나 쿼드콥터에 비해 매우 낮은 소음을 가진 소형 항공기이기도 합니다. 차량의 바퀴 형태인 이 모터는 추력 방향을 360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한번 충전하면 더 오랜 시간 동안을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이러한 소형 항공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이처럼 차량과 소형 비행기의 기능이 결합된 호버 형태의 자동차가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소를 즐겨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회용 건전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껴서 쓴다고 해도 다 쓰고 난 일회용 건전지는 결국 새 건전지로 교체해야만 합니다. 일회용 건전지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이럴 때 이 충전용 건전지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충전식 건전지는 기존보다 최대 5배 이상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충전식 건전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절약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회용 건전지의 사용을 줄여 환경 문제에도 도움을 줍니다. 충전식 건전지 사용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유자재로 의자, 테이블, 모니터의 높이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컴퓨터 앞에서 장시간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생각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럴지 모릅니다. 이 장치는 이러한 생각들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이 장치라면 마음에 드는 자세로 언제든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거의 누운 자세와 같은 형태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로운 작업 환경을 원한다면 고려해 볼 만한 의자일 것입니다. 만약 반드시 가야 하는데 오르지 못하는 비탈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이 앵커 장치는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도움을 줍니다. 내구성이 강한 직물로 이루어진 로프로 휴대하기에도 간편합니다. 이 앵커 장치는 나무나 바위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땅에 묻는 방법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험난한 지형을 가야 된다면 하나쯤 갖고 있을 만한 장치일지 모릅니다. 어른과 달리 어린이들은 손 씻는 것을 재밌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부르부르라는 이 장치가 있다면 조금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장치는 손 씻는 것을 즐겁게 만들어주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치는 일반 비누를 비누 거품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비누를 거품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비누의 사용시간도 약 3배가량 늘어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손 씻기 자체가 어린이에게는 즐거운 놀이가 될지 모릅니다. 냉장고에 식품들을 넣다 보면 어느 순간 공간이 부족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바로 이럴 때 이것은 칸과 칸 사이 위쪽 공간에도 식품을 채워 넣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캔 로프트 서피스라는 이 도구는 자석을 이용하여 캔 류의 식품들을 효과적으로 정돈할 수 있게 해줍니다. 냉장고에 공간이 부족하다면 간편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